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지난 2021년부터 삼촌인 박창구 회장과 표대결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며 회사에서도 헤맸지만 개인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서왔는데요. 이번엔 행동주의 펀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재차 표대결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박철환 전 상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네, 지난 15일 박철환 전 상무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보유자로서 특별 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로서 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차 파트너스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차 파트너스와 동맹 전선을 구축하고 주주가치 재고 방안 등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전체 주식의 18%에 달하는 자사주가 소액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며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소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사회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박철환 전 상무의 세 번째 주주 제안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주가치 재고, 경영진 경제,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의 어떤 단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언급드렸던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1년 박철환 당시 상무는 박창구 회장과의 특별관계 해소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총에서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하면서 경영권 분쟁 불씨를 지폈는데요.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며 해임됐지만 다음 해인 2022년에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내세우며 분쟁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엔 행동주의 펀드까지 끌어들인 경영권 분쟁 3라운드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보면은 새롭게 등장한 곳이 바로 차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과거 남양 유업, 사주 오양 등을 대상으로도 주주 제안에 나선 바 있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당시 각각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제안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주 제안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로서 소액 주주를 위한 주주 제안을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10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됨에도 사외이사 1명의 선임 안건만을 제안했기에 이사회 견제와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다음 달 주주총회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표대결로 결국에는 번지겠네요. 네, 현재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9.1%입니다. 여기에 특별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확보 지분은 약 10.8%가 됩니다. 박창구 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사장 등 박 회장 측이 약 16%를 보유하고 있으니 격차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약 9.3%를 보유하고 있고 또 소액주주와 외인이 각각 20%를 넘게 보유 중인데요. 박철환 전 상무 측이 표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등이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선 경영권 분쟁에서도 중립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변수죠? 네, 정부는 26일 국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업 가치 재고의 일부분으로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센티브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최근 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로서 주주를 위한 것이든 박철환 전 상무와 차 파트너스가 요구한 주주 환원책에 힘이 실립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요.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다음 달 주총에 올릴 안건을 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같은 압박에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야 다음 달 주총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응하는 분위기예요. 네, 지난 15일 14만 1,800원에 마감한 금호석유화학은 이후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16만 원도 넘기더니 지난 21일 기준 15만 1,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박철환 전 상무가 경영권 분쟁에 나섰을 때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번 주주 제안이 지분율 확보 경쟁까지 이어져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또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